이 이야기는 검사 출신 김경진 전 의원, 역시 검사 출신인 박민식 전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 잇따른 옥중 편지를 통해서 본인이 검사에게 술 접대를 했다라는 주장, 또 여야 정치인의 편파 수사 의혹 등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옥중 편지가 신빙성이 있느냐 마느냐 여부와 더불어서 김 전 회장이 왜 이런 편지를 계속 공개하느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예. 일단 편지 내용을 좀 살펴보면 구속 상태보다는 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되면 일단 피해자들로부터 선처 탄원을 받기도 좀 유리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본인에게 여러 가지 유리한 정상이나 증거들을 수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나 피고인 입장에서는 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기를 희망합니다. 네. 근데 사실은 저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이 과거에 이제 도망했던 전력도 있고 사건 자체의 내용도 대단히 크기 때문에 본인의 희망과는 달리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김봉현 전 회장의 두 번째 옥중 편지를 보면 전자보석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전자보석,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에 도입한 제도라고 합니다. 추 장관의 얘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지난 한 달 동안 이렇게 검찰 개혁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도 있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이른바 전자보석 제도를 도입하고 불필요한 부검을 최소화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강화하였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네. 이 전자보석 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는데 일반 보석과 뭐가 다른 건가요? 큰 틀에서 보면 차이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구속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예. 불구속 재판을 받는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이제 그게 이제 보석인데 네. 다만 우리가 기존에 보석을 할 때 재판부가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집에만 머물러 있어라. 네. 또는 피해자 절대로 접촉해서는 안 된다. 네. 또는 핵심 증인하고 어떠한 연락을 취해서도 안 된다. 여러 가지 조건을 부여할 수가 있는데 네. 이 전자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우리 전자발찌하고 유사한 아, 예. 전자시계 추적장치를 차는 겁니다. 네. 그래서 위치가 항상 보호관찰관에게 통보가 되고 네. 보호관찰관과 상시 문자라든지 이 전화통화를 통해서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를 감시할 수 있는 파악할 수 있는 이 상태에 두게 되는 그 조건을 붙이는 것이 전자보석이고요. 예. 올해 8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김봉현 씨의 옥중 편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서 이제 밑줄 쳐서 보여드렸는데 박민식 의원이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전자보석이니 뭐니 만들어놓고 활용도 못할 거면 뭐하러 만드셨습니까? 이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 기본적으로 김봉현 지금 저 회장 저분이 자기가 무슨 독립투사입니까? 또는 연예인입니까? 보면은 본인이 감옥에서 보낸 편지가 옛날에 뭐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민주화 운동할 때 옥중 서신을 보내고 하지 않습니까? 무슨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듯한 착각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전자보석 제도가 우리 김 의원님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예. 시행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예. 그런 전자보석 제도를 아예 특정을 딱 해서 이거 했으니 나 풀어달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마치 무슨 아주 그 연예인 같은 착각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전자보석 제도의 그런 좋은 장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시대의 수조원의 그 사기범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한테 이 제도를 만약에 적용해서 풀어준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농락하는 것이죠. 예. 네. 물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지만 가장 그 보석할 때 전자보석이든 보통 일반 보석은 이제 보석 보증금을 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전자보석 제도 새로 도입했는데 김봉현 회장 같은 저런 수천억 원, 수조원 대의 금융 피해를 발생시킨 사람한테 저 제도를 적용시켜서 풀어준다라고 하면은 많은 국민들이
도대체 어떻게 생각할지 저는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예. 네, 김봉현 씨는 어쨌든 옥중 편지를 통해서 본인이 검찰이 좀 강압 수사를 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피해자임을 좀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김봉현 전 회장이 실제로 이 전자보석을 청구할지 이거는 아직 단정할 수 없고 없는 상태인데요. 추 장관, 이제 그제 국정감사 발언, 많은 발언을 해서 참 많은 화제가 됐었죠. 이때 이 김봉현 전 회장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태 의혹이라고 하고 수십만 건의 기사를 날린 우리 그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은 네? 원래의 그 제보를 한 사람을 공익 제보자라고 굉장히 축혀 세웠죠.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장관님? 그렇다면 이 김봉현 씨의 두 차례에 걸친 긴 장관님, 진술은 일부 확인이 장관님, 되면 이 정도 되면 공익 제보자라고 장관님, 축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 의원님, 김봉현 전 회장을 뭐 공익 제보자로 볼 수도 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네요. 제가 보기엔 뭐 딱히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반어법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아드님 사건 수사하는 데 있어서 이제 추 장관 본인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 가지 근거 없는 내용들이 주장이 됐고 그게 기사화가 됐었고 네네. 그때 당직 사병을 공익 제보자로 인정하느냐 마느냐 논란이 있었는데 네네. 뭐 그 상황에 비춰보면 지금 교도소에 있는 김봉현 씨도 뭐 공익 제보자에 준해서 취급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취지의 얘기인 것 같은데 네. 딱히 뭐 그렇게 하자 뭐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추 장관님 본인의 최근의 말씀이라든지 여러 가지 직무집행의 내용들이 국민들의 신뢰를 많이 잃은 부분이어서 저 말씀 역시 신뢰를 잃은 데 조금 더 가미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김봉현 씨가 옥중 편지 입장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과연 어디까지 이것을 믿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좀 따져봐야겠지만요. 박 의원님. 검찰이 여권 수사, 여권 정치인과 관련해서 뭐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상충되는 또 다른 법정 증언이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김봉현 저분의 진술도 애초에는 법정에서 뭐 강기정 수석이 얼마를 받았다 이렇게 또 돼 있고 그전에는 여권 쪽의 정치 인사들이 많이 거론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가 또 갑자기 이제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검찰이 수사를 짜맞추기 위해서 여당 쪽은만 하려고 하고 야당 쪽 인사들은 수사를 안 하고 또 뭐 검사들 술 접대를 또 무마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저 언론에 나온 걸 보면은 그 관련 인사가 사실은 김봉현 이분이 체포되기 전부터 벌써 김봉현의 지시를 받아서 뭔가 언론에 검찰이 어떻게 한다든지 뭐 여권이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거를 김봉현 회장의 지시를 받아서 언론에 퍼뜨렸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뭐냐면은 지금 김봉현 이분의 진술은 검찰이 주도적으로 뭔가 짜맞추고 조작한다라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지만 지금 그 제3자의 진술에 의하면 오히려 이 상황을 김봉현 회장이 주도해서 진술을 뭔가 자기 입장에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거 아니냐라는 인상을 가지게 되죠. 그렇군요. 네. 어쨌든 지금 검찰 이 김봉현 전 회장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 25일에 이어서 오늘도 서울 남부구치소를 직접 찾아가서 김봉현 전 회장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 의원님, 이게 김봉현 전 회장의 두 차례 그 옥중 편지가 만약에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굉장히 큰 파장이 벌어질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이게 거짓이라고 한다면 뭐 이게 처벌이 뭐 가중될 수 있고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무고 문제가 하나 생기는 거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명예훼손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예. 그런 내용으로 추가 기소가 돼서 본인이 별도로 지금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아, 예, 예. 그리고 본래 받고 있던 재판에서도 사실은 이게 이제 직접적인 어떤 양형 참고 자료는 아니지만 네, 네. 어쨌든 이 사람의 행적이라든지 재판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 네. 이렇게 추측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예. 현재의 재판에서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라임 사태 관련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엔 옵티머스 사태 관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당은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앙지검장 재직 시절에 이 옵티머스 관련 사건을 뭔가 뭉갠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국정감사장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아니, 이거는 사건 자체가 부장전결 사건입니다. 아예 보고가 올라오지 않아요. 최근 언론에서 제기되는 인사들에 의한 로비에 의해서 이 사건이 무마됐다.
라는 의혹도 제기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찰을 통해서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 생각합니다. 네, 추 장관이 그제 국감장에서 감찰을 예고했는데 어제 결국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16일 이후에 감찰 지시면 지금 세 번째예요, 의원님. 정말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대한민국 법무부는 법치주의의 현장에서의 그 수행자인데 그 수장이 지금 하루 이틀도 아니고 뭐 제가 볼 때는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총장주의권을 여러 차례 행사하고 감찰주의를 하고 또 감찰주의도 법무부 장관이 대검하고 합동으로 감찰을 하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위법이에요.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은 총장만 구체적 사건에서 지휘를 하는 것이지 네. 본인이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감찰 지휘까지 한다라고 하면은 검찰총장이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그야말로 세간에 말하는 법무총장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참 걱정스럽고, 어쨌든 이렇게 감찰을 또 총장 지휘권을 막 수시로 남용하는 것이 정치적인 저의가 있는 것 아니냐. 쉽게 말해서 결국 그것은 모든 것이 현재 윤석열 총장을 어떻게 사퇴시키기 위한 그런 정치적 조치, 어떤 계획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저는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 추 장관이 지금 감찰을 계속 지금 전방위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추 장관이 감찰 지시를 한 이 바로 이 사건 알고 보니까 이혁진 이 설립자죠.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가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순방지인 베트남에서 이 이혁진 전 대표의 이 순방지에 같이 있었다는 사실이 이미 알려진 건데 예. 여기서 유영민 당시 과기부 장관을 접촉해서 이 옵티머스에 투자한 전파진흥원을 감사해달라고 부탁했다. 지금 이런 의혹이 제기됐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옵티머스 사건을 최초에 무혐의 처리하는데 결재를 했던 이제 최종 결재를 했던 부장검사가 지금 현재 원주지청장인데 예, 예. 이 원주지청장 얘기가 고발인이 전파진흥원이었는데 네. 이 전파진흥원 쪽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자기들은 그때까지 결국은 돈을 다 회수를 했었기 때문에 예, 예. 굳이 이거에 대해서 고발할 생각이 없었는데 네. 과기부에서 감사를 하고 나서 고발하라는 취지로 얘기가 와서 예. 과기부 지시의 취지에 따라서 고발을 했다. 그런데 예. 자신들로서는 이게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최초의 이 오티머스 사건은 무혐의 처리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원주지청장, 당시 최종 결재를 했던 부장검사의 네. 설명인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이 전파진흥원 측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제 과기부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과기부는 그 사실을 어떻게 해서 알게 됐느냐. 오늘 조선일보에 나온 보도를 보면, 네. 예, 유영민 장관이 대통령 모시고 베트남 순방을 갔을 때, 예. 그 전임사주라고 지금 현재 경영권 분쟁에 있었던 이 모 씨가 과기부 장관에게 찾아와가지고 네, 네.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과기부 장관이 이 감사 담당관한테 지시를 해서 이 과기부가 전파진흥원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됐다. 이런 내용의 보도가 오늘 조선일보로 나왔는데요. 예, 예. 저 부분이 어쨌든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검사의 설명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타당하고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최종적으로 추후에 사건이 계속 발생했다는 것을 보면 조금 아쉬운 대목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네. 이번 이 조선일보 보도에서는 좀 이런 의혹도 제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에서 유영민 당시 장관의 어떤 그 취재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한 남성이 당시에 이야기를 하길래 좀 알아보라고 지시했다라는 취지의 이제 인터뷰를 실었는데 여기에 관해서 현직 장관이 좀 모르는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의 부탁을 바로 이렇게 들어줄 수 있느냐. 이게 뭔가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옵티머스 사건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네. 라임 사건과 달리 옵티머스 사건은 결과적으로 보면 완전 사기입니다. 처음부터. 네. 뭐냐면 많은 투자자들한테 뭔가 공공기관 매출 채권 좋은데 투자한다라고 해서 돈을 끌어당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 지금 말씀드린 전파진흥원 같은 네. 기관들이 투자를 했다고요. 그러면 그 전파진흥원 같은 데서 투자할 때는 어떤 강력한 쉽게 말해서 힘이 있는 사람들이 뭔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한 거 아니냐. 네. 그런 이제 의혹이 많은데 마찬가지로 이런 감사 부분도 아주 힘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감사에 착수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 예. 세간에는 지금 말한 이 이혁진이라는 사람이 지금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사람의 뭐 학력이다, 그동안의 배경이다, 또 더불어민주당에 출마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네, 네. 여러 가지로 현 여권의 인사들과 네. 학맥이나 또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그 관계가 끈끈한 네, 네. 사람이다. 네, 네. 그렇다고 하니 이 사람이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누구한테 아마 힘 있는 사람한테 부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별로 전파진흥원은 이제 무혐의나 또 돈을 다 회수해서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기부한테 누군가 강력하게 좀 감사 요청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합리적인 추측이죠. 네, 네. 이혁진 전 대표의 강력한 이런 요청, 이런 그 배경에 대해서는 이제 박민식 의원님의 개인 의견을 말씀드렸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